자, 이게 퓨즈홀더예요. 퓨즈홀더인데 시험장에 가면 이 퓨즈를 줘가지고 이 꽂아놓은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거 퓨즈를 부러뜨리는 분들이 제법 계시는데, 퓨즈홀더는 여러분들 작업 끝날 때까지 퓨즈는 꽂지 마세요. 나중에 테스트 다 끝나고 작업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퓨즈를 꽂으면 되는데, 이거 꽂을 때 요거는 금속이고요. 요거 이제 유리관이에요.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꼽는다 하는 거. 가운데 눌러버리면 유리관 깨져버리겠죠, 그죠? 그러면 이 기구 파손은 불합격입니다. 그래서 요 끝부분을 눌러서 꽂으면 되는데, 언제 꼽는가 하면 마지막에. 마지막에 꽂고 요 뚜껑을 덮어주셔야 돼요. 그래야 포장 퓨즈가 되는 거거든. 그래서 요 뚜껑 잊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뚜껑에다가 이 퓨즈를 담아 놓으시면 돼요. 담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퓨즈 꽂고 뚜껑 탁 닫아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것도 보시면 요 재료마다 조금 다른데요. 요렇게 노란 게 요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,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 없습니다. 위쪽이 무조건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거든요.